네, 좌측에 22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11개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남자 펌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오늘 그냥 편안하게 제가 댄디 펌식으로 할 거거든요. 근데 앞쪽에 페이스 라인은 제가 굵은 걸로 와인딩 들어갈 거고요. 뒤에 이 부분은 좀 볼륨을 줄 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시컬 펌을 할 거고 옆에는 다운 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염색 모발이라 손상은 약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일제약 한번 선정해서 도포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모발이 아쿠아프루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서 전처리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염색 모발이지만 짧아요. 그리고 모발도 건강한 편이거든요. 손상은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피카의 P2 건강모 펌제로 제가 한번 연화를 보겠습니다. 네. 자,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우리가 약을 도포해서 이렇게 뭉쳐두면 과연화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건강모인데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저는 P1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P1을 가지고, 자, 원장님들 보시면, 자, 이렇게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한번 이렇게 살포시 걷어내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예, 또 머리도 짱짱해졌어요. 자, 원장님들이 연화하고 났을 때 약을 도포해서 염색처럼 이렇게 뭉쳐놓으면 과연화가 돼요. 그냥 이렇게 펼쳐놓으세요. 그러면 네, 시간이 한 10분, 5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놔둬도 과연화가 걸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담수 연화까지 해서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런 짧은 머리는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피카에 물구나무 서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다 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남자 아이롱펌 한번 해볼게요. 수분 속성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살리면서 바로 와인딩 들어갈 거거든요. 자, 16mm로 길게 슬라이스를 뜨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6mm예요. 자, 우리 아이롱을 처음 입문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남자 고객님들 머리가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남자 고객님들 머리를 한번 와인딩, 이렇게 펌어, 아이롱 펌을 여러 번 해보셔서 감각이 살아나면 그다음부터 여성분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판넬 와인딩 끝났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자,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 그대로. 수분 조절 끝까지 하신 다음에 자, 16mm예요. 자, 그래서 조금 이 부분,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빗하고 아이롱 사이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자, 빗하고 아이롱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자, 이렇게 천천히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롱이 잘 안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이 부분이 건조가 덜 됐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롱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됩니다. 자, 남자 고객님들 아이롱 디자인하기 굉장히 폼도 예쁘고 되게 편하네요. 원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남자 고객님들 먼저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은요, 제가
히카에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19mm예요. 길게 그냥 슬라이스 길게 뜨셔가지고요.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는 아이롱 돌려주시고 얘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자, 위로 올렸다가 빼시면 공간 생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번째 판넬은요, 제가 지금 22mm예요. 22mm로. 자, 앞부분. 네. 얼마든지 저희가 아이롱을 가지고 원장님들, 이렇게 그 남자 고객님들도 예쁘게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안하게. 자, 수분 건조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빼면 돼요. 다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예요. 자, 앞쪽은 벌써 프론트 쪽에는 벌써 다 했어요. 네, 굉장히 쉽죠. 여기 피카노는 이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자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프론트 부분에, 그러니까 골든 포인트부터 프론트 부분까지 다섯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자, 골든 포인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6mm로 이렇게 뿌리를 살려주세요. 뿌리 살리신 다음에 그대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와인딩이 쉬운 거예요. 네. 자, 원장님들에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난 이제 아이롱 입문해서 공부하고 싶어 이러시면 남자 머리를 고객님들 먼저 하세요. 남자 고객님들을 먼저 이렇게 아이롱으로 하시면 그 다음에 그 맛을 알아요. 그러면 여자 고객님들한테 도전하시면 되겠죠. 예.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였거든요. 일곱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지금 두 번째 판넬인데요. 총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길죠? 굉장히 길게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19mm로 제가 와인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일곱 번째예요.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19mm로. 네. 자, 여덟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자, 남자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발도 굵고 굉장히 좋아요. 네. 고객님들 진짜 우리가 멋있게 해주면 좋겠죠? 여덟 번째 또 끝났어요. 자, 아홉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22mm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아홉 개로 제가 와인딩 했어요. 이렇게 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사이드는요. 자, 길게 그냥 이렇게 슬라이스를 길게 잡아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저는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길게 잡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22mm예요. 네. 끝까지 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22mm로 제가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 11개째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남자 고객님 같은 경우에 11개로 와인딩이 끝났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운펌으로 해서 볼륨 매직기로 해서 다운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웨이브만 줘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우리 남자 고객님도요, 제가 11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네이프 부분 쪽은 다운펌으로 해서 제가 볼륨 매직을 했거든요. 자, 쉽죠? 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중화하고요. 하이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를 했어요. 그리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닝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어때요? 예쁘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그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끄고 볼게요. 자,
어떠세요? 예쁘죠? 네. 자,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원장님들이 아이롱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이롱폼에 있어서 입문하실 때 이렇게 남자 고객님들 컬 먼저 와인딩해서 이렇게 디자인하시면 자신감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열펀케인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피카의 새로운 펌제가 나왔어요. 피라인이에요. P1, P2, PB. 자, 우리 P1은 각광수술 펌제예요. 그 다음에 P2는 건강모예요. 자, PB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상모예요. 극손상모. 그러니까 또 특히 또 우리 PB는 굉장히 효자가 뭐냐면 탈색모발에 저희가 열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지금 활용을 할 거냐면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로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손상모 탈색 모발이다 그랬을 때는 PB, 그 다음에 건강 모발이다 할 때는 손상이 있는데 그냥 건강 쪽이다 하시면 P2, 그 다음에 강곱슬 펌제예요. 여기에는 곱슬머리, 또 건강모, 또 원장님들이 발수성 모발 뭐 이런 연모들 이럴 때는 강곱슬 펌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모발 진단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매직이 됐던, 세팅 매직이 됐던, 디지털이 됐던, 디지털 세팅, 또 세팅 펌, 볼륨 매직, 열펌에 관해서는 전부 다 쉽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롱 아이롱까지 전부 다 한 다음에 저희가 중화하고 나고 나면 저는 단백질 샴푸로, 피카의 단백질 샴푸를 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마스크. 예, 저희 피카의 마스크죠. 얘는 윤기를 많이 줘요. 요즘 뭐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피카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라고 이번에 새로운 예쁜 아이들이 나왔어요. P1, P2, PB 많이 활용해 보시고요. 또 제가 또 그 이 펌제를 가지고 또 여러 작품 또 올려 보겠습니다. 자,